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안을 밝혔고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소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을 이란에 보내서 무기 거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치산 1세대로 불리는 김기남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직접 장의위원장을 맡고 새벽 조문까지 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주제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주요 내용 그리고 윤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 특집 세 번째 순서 K-방산의 획기적 도약, 본부 승격에 따른 국격 보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일문일답 기자회견에 앞서 국정운영의 기조 그리고 정책 상황 앞으로 3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것들을 직접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 자, 이 첫 모두 발언에 많은 게 담겼어요. 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저는 민생과 미래를 강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복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 그 국민이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에 더해서 미래의 그 저출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부처를 지금 신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또 이런 모든 것을 국정으로서 운영하려면 국회 협력이 필요한데 네. 사실 지금 그 야권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노력과 인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그것이 모두 발언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에 윤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실로 내려가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첫 질문부터 기자들이 손을 저마다 들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죠. 그 주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은 그 주제 제한 없이 현안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는 그런 질문들, 가족 문제, 또 각종 특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뭐 이런 수행평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나올 때마다 제일 점수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처음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되게 신선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새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내가 뭐 지지를 했던 사람이 잘 뽑았구나 뭐 이런 식이었던 네. 생각들을 해서 좋았는데 물론 이제 오래가지는 못했죠. 2022년 11월에 끝나긴 했으니까 사실 그 이후로 중단되다 보니까 계속 이 소통 미흡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여러 부분들 아쉬운 거 그다음에 굉장히 하소연하는 것들 들으면서 막 느낀 바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모든 데를 다 뭐 다닐 수도 없고 모든 국민을 다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들을 감안할 때 결국 그걸 중간에서 중간 조정을 해주는 게 이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과 소통을 더 자주 가지겠다. 이건 어쨌든 남은 3년 동안 뭔가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로도 분명히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 또 국민들과의 소통을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위기 대응부를 신설해서 부총리급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물론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라 야당의 협력은 필수적이긴 합니다. 또 임기 안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만 원 인상하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로 볼 때 저출생과 함께 노령화된 인구의 그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리고 양극화와 함께 이 저변을 어떻게 튼튼하게 하느냐가 큰 과제인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즉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함께 생활 안정, 복리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서민 중심으로 중산층 중심 시대를 만들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자세히 정리해서 내일 이 시간에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산 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놀라운 정확도를 보이면서 사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로 정확했나요? 국산 전투기 KF-21에다가 그 사거리 200km의 미티어를 사격시키는 그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KF-21은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에 약간의 차질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그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KF-21 보라매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해가지고 사격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매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라 그럽니다. 네. 뭐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그리펜에 이어서 지금 그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티어 실사격에 이렇게 성공을 함으로써 KF-21은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것, 그다음에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다 그러는데 미티어는 마하 4 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200km 밖에 상공에 떠 있는 적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KF-21 한 대당 이 미티어 4개를 장착할 수가 있고 도입은 내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럽니다.
네, 이게 성공하는 장면이 이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자막의 일부 보셨지만 자, 80km 밖에 정확히는 87km 밖 그야말로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죠. 거기를 향해 쏩니다. 그러면 그 미티어가 날아가서 특정 적기로 추정되는 목표물이 있잖아요. 그걸 딱 때리는 게 아니고 그 1m 옆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걸 니어미스라고 항공기에서는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거죠. 그야말로 밖에 있는 파리 눈알 옆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대공 미사일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는 미사일이 가서 직접 그 타겟을, 그러니까 그 뭐 전투기죠. 적 전투기를 맞춰서 이제 격추시키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근처에 가서 터지기만 해도 충분히 타격을 입혀서 전투력을 상실시키거나 추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니까. 스쳐 지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미티어라는 이 공대공 미사일의 어떤 성능이 그래서 아마 현존하는 글로벌 최대 성능의, 최고 성능의 이 미사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미티어를 장착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우리가 벌써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라고 그럽니다.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핀에서 네 번째니까 사실 기술력으로도 상당히 좀 우리가 진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미티어라는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우리 KF-21이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공중전에서 우리나라 KF-21의 이 경쟁력, 전투력이 상당히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전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국산 이제 전투기죠 KF-21이 이제 다음 달 6월까지 20대 양산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 중에 20대를 추가로 양산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40대를 일단 확보를 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이 설계까지 다 한 KF-21 보람에는 미국의 K-15, 아니 F-15 또 F-16보다도 성능이 앞선 4.5세대란 말을 듣는데 자 이게요. 그 F-15, F-16 대단한 건데 이걸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보통 이제 F-15, F-16을 우리가 4세대 전투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KF-21은 4.5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개발이 된 건데요. 일단 그 적의 표적이 있으면은 탐지를 해가지고 몰래 접근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의 반격을 무력화하면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공대공 임무 효과 아까 이제 그 공대공 미사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공대공 임무 효과를 F-16에 대비하면은 4배가 넘는 그런 효과를 공군에서 지금 기대한다 그러거든요. 오, 네. 근데 재원에 대해서 이미 나왔지만은 승무원이 1명 또는 2명 탈 수가 있고 탑재량이 최대로 7,700kg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속도가 마하 1.81, 그리고 항속거리가 2,900km에 달하는 그래서 F-15와 F-16을 훨씬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어떤 그 공군의 위상과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하는 것이죠. 네, ADD가 개발을 주도했고 카이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전부 민관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KF-21이 F-15, F-16을 다 대체할 수 있고 수출도 하고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보람의 사업이 가져올 경제효과 30조 원 이상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네. 그 분야별로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나요? 이게 이제 총액도 30조 원 정도가 될 뿐더러 이게 한 번에 30조 원이 두르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두른다는 거니까 굉장히 꾸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또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방산 산업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 30조라는 돈이 나온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미 약속된 KF-21 생산량이 180대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120대, 그다음에 공동 기술 개발에 들어갔던 인도네시아가 60대 이렇게 일단 이미 만들어서 서로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24조 4천억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 9천억 원, 합해서 30조 원이 좀 넘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이것만 봐야 될 게 아니라요.
이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딴 데 수출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는 데가 열 나라가 넘는데요. 이미 10여 개 국가에서 뭐 유럽이라든가 또는 뭐 동남아라든가 이쪽에서 한 10여 개 국가가 우리도 KF-21 관심 있어라고 의사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뭐 열 대만 수출을 해도 이게 조단위가 되는 그런 어떤 이건 단순히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그런 그럼요. 수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KF-21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라는 것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씀에 아주 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 K-방산의 도약, 아, 그 상징적인 나라가 있죠. 폴란드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 폴란드를 넘어서 루마니아까지 시장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폴란드와 루마니아, 각각 어떤 무기들을 사가나요? 폴란드는 한국 밀리터리 K-방산 덕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덕후다. 예, 거의 뭐 BTS로 따지면은 아미 같은 역할을 지금 폴란드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네요. 지금 폴란드가 우리한테서만 지금 계약을 한 금액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지금 뭐 웬만한 그런 최신 무기들을 좀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폴란드 군 무기체 전반을 한국산 무기들로 좀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 한국산 너무 갖다 쓰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일부 내부적인 그런 반발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금융 걱정을 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워낙에 기존에 계약을 해서 들어왔던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실제로 해보니 좋으니까 더 사겠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는 더 이 어떤 규모가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루마니아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다음 타겟이 루마니아가 되지 않겠냐. 아, 그러니까 폴란드만큼이나 한국산 무기를 많이 사갈 나라가 루마니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지금 2조 5천억짜리 자주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K9 자주포, 그다음에 독일, 터키 세 나라가 경쟁을 했는데요. 예, 독일하고 터키 나라가 거의 포기를 한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사실 남는 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이 2조 5천억짜리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K9 자주포를 산 데들이 자주포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 탱크까지 같이 갑니다. 그렇게 그 패키지로 산다고요? 예. 그래서 K2 전차도 역시 한 최대한 500대까지 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무기라는 게 써보고 좋으면 그러면. 호환성 때문에 같이 사게 돼 있습니다. 네. 자, K-방산의 또 다른 광활한 무대, 시장은 바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한국 장갑차 레드백, 이게 호주산 거미 말하는 거거든요. 등이 아주 멋있습니다. 경남 창원을 출발해서 호주 멜번에 도착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네. 레드백 완제품이 이제 호주 지금 멜번항에 내려서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산 건너, 바다 건너 지금 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내리는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레드백 거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네. 자, 호주입니다. 멋있죠? 사막의 나라입니다. 네. 그 위용을 보고 있습니다. 호주가 도입하려는 한국 무기가 4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육군과 해군을 망라하고 있고 레드백 장갑차에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캥거루 대비용 장치까지 해준다죠? 네, 그 이제 장갑차에 캥거루가 워낙 많으니까 막 뛰어나오잖아요. 갑자기 이제 캥거루가 튀어나오는 상황에도 대비하는 그런 그 서비스까지 한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호주와의 방산 계약이 4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2021년에 K9 자주포 30문 그리고 K10 탄약 장갑차 10대 해서 1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작년에는 레드백 장갑차 129대 그래서 3조가 넘는 네.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캥거루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라도 거기에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산업체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레드백을 이제 그 보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 방산업체뿐만 네. 아니라 호주의 대학이나 또는 그 산학 협력을 굉장히 활성화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호주가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정보 시설이 호주 안에 있을 정도로 안보 협력이 굉장히 긴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커스 이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호주와 영국과 미국 간의 그 오커스도 그렇고요.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갖고 중요한 정보 협력을 바로 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오커스 필러 2 국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1이 라고 하면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고 필러 2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8개의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이 필러 2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이 호주 함대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호주가 호위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11척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의 호위함이 호주의 호위함을 보급하는 데 관심 기종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런 방산 외교를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오션. 말이 또 이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에 국가보훈처를 불호 승격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훈은 나라의 품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훈에 아주 힘을 쏟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죠. 미국에서는 국가보훈부가 가장 이 부처의 힘도 세고 예산도 많다고요. 네, 미국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 계기가 바로 미국의 참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6.25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고요. 그 후에도 냉전 시대, 탈냉전에 이르기까지 미국처럼 다양한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지요.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미국의 군사적인 헤제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네. 이 보훈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러한 그 대책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고 보훈은 곧 국격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언성 히어로즈라고 해갖고 정말 그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에도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존중하는 소리 없는 영웅이죠. 그렇습니다. 대격하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위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희생당하거나 또는 이제 그 미싱 인 액션이라고 해갖고 실종된 군인에 대해서 MIA 정말 예. 어떤 식으로든 뼈가루 하나라도 찾아오는 그래서 네. No American Left Behind 이거는 미국이 이렇게 보훈부가 힘이 세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미국의 태도는 특히 우리 같이 남북 간에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만큼은 정말 미국 이상으로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전 참전 영웅이었던 미 육군 중장을 연기했던 멜 깁슨이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내 뒤에는 어떤 미국인도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각별하게 챙겨왔습니다. 6.25 참전 노병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만들어서 직접 입혀드리는 장면 함께 보시죠. 네, 2023년 6월 14일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이제 오찬을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 하얀 제복입니다. 저게 영웅의 제복이었어요. 90대 노병들입니다. 네, 그래도 국군 통수권자에게 일일이 저 거수경례 하시죠? 네.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귀향하지 못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6.25 참전 용사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6.25 노병 3만 6천여 명이 계시죠. 자, 미국으로 이민 간 노병에게도 이 영웅 제복이 전달이 됐죠? 예, 그 중에 한 분 이제 소개가 된 분이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계시는 93살의 강웅권 선생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국 정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소포가 온 거예요. 네. 소포를 열어보니까 제복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제복이 바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정부에서 특별하게 이제 맞춘.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만 6천 명의 살아계신 6.25 참전용사분들한테 다 배달이 된 그런 제복이었습니다. 이 제복을 하게 된 프로젝트가 제복의 영웅들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강 선생님을 비롯한 3만 6천 명의 생존 참전 군인들한테 이 제복이 전달이 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성공리에 마무리가 잘 됐고 네. 또 그만큼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참 적절한데 잘 사용이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한 일종의 국민들의 선물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 윤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용사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 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3월 22일 엄수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직접 참석을 해서 당시에 한미 또 장성 관계자들과도 인사를 했고요. 아빠, 벌써 봄이네. 우리의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할 것입니다. 네, 바람소리와 울음에 갇혔습니다만 첫 그 김해범 양의 얘기. 아빠, 벌써 봄이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가 봄이었어요. 네. 네. 그 3월 26일이었거든요. 네. 그 상당히 그 당시를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해예요. 천안함 폭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 해 그 가을에는 연평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긴장 수치가 올라가고 특히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46명의 우리 해군이 그냥 수장되는 참 기가 막힌 그 도발의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저 원인과 그다음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그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김해봄 양이 본인의 부친을 향한 편지를 그 낭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실제로 그 보훈부 계정의 팔로워가 3만 명, 4만 명도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저 동영상을 본 조회수는 1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이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연평도 폭격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20대 젊은 세대들이 애국 세대라 해갖고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 김해봄 씨의 그 편지 낭독 중에 아빠를 자랑스럽고 존경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 군인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끝으로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군인,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부위원장이 됐죠. 자, 그동안 김부위원장이 주력한 분야 어떤 거였습니까? 그 바로 김관진 위원장, 부위원장이 제가 조금 전에 연평도 폭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폭격으로 장관으로 임명돼가지고 그 유명한 북도발 시의 선조치 후 보고 지침을 내린 주역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북한에서 자신들의 사격 시험을 할 때 표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의 그 얼굴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두려움과 공포와
또는 그 증오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얼마나 자기 임무 수행에 그 존경을 받았는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그 국방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대로 전환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래 지향하는 강군을 지향하겠다라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결과물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AI 등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키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김관진 부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죠. 북한의 대외경제상 장관급입니다. 그 사람이 이끄는 대표단이 최근에 이란을 방문했어요. 북한의 무기 세일즈가 러시아에 이어 중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대외경제상 장관이잖아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저렇게 대서특필했네요. 네, 그 북한의 대외 경제상이 이란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북한에서도 대서특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이란과의 그 교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특히 그 군사 협력으로 보면은 그 이란의 그 미사일 샤합이라 그러나요? 그 샤하브 미사일을 개발할 때 북한과의 그 연계에 굉장히 주목하고요. 심지어는 그 비밀스러운 핵 개발 과정에서도 북한과 이란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란의 수출 박람회장에 들러갔고 소위 차를 시승하면서 이란제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이란 자동차 회사 사이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 사이파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프라이드를 포함해서 또 그 독일의 다이물러 자동차를 포함해서 많은 자동차를 조립한 경험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북한과 합작하는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지금 그 몇몇 과거의 소위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런 깡패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당장 북한과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대치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사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무기 거래를 위한 방문이라는 얘기가 서방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정호 북한 대외 경제상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수출 박람회장에 들렀습니다. 차를 타보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자동차 협력 의사까지 밝혔다는데 북한에 뭐 자동차 제조 시설이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저런 모습이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네. 지금 자 이거 왜 유엔 제재 위반인가요? 지금 현재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서 보면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이라든가 어떤 회사를 차린다든가 뭔가 그런 어떤 조직을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건 다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아직 실체가 있게 뭐 만들어진 건 아니긴 합니다만 윤 경제상 얘기만 놓고 보면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만약 이란이 거기에 화답을 해서 협력하자 돼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라는 게 이란도 사실은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흡하고요. 그렇죠? 북한도 사실은 조립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무슨 기술 협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니어서 네. 여기에 뭐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게 무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 포장지로 쓰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네. 수출을 위장하는. 뭐 할 게 뭐 있어야지 뭐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삼각무역의 예. 수법일 수도 있다. 예. 네.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나 북한이나 뭐 조립공장이나 운영하는 수준인 것은 다 아는 얘기죠. 북한은 2년 전부터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과 꾸준하게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친러 우방국과 밀착하는 북한, 그 속내가 뭘까요? 그거는 일단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제 고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립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든지 그 고립을 탈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렛대가 러시아인 거죠. 최근에 네. 유일하게 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거는 러시아의 경우는 또 유크레인과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그런 많은 그 무기, 재래식 무기와 또 지금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인력도 상당히 지금 그 개입되고 있다라고 보고
되고 있거든요. 노동자 파견 말씀하시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뭐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비밀스럽게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교류하고 특히 무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그 우리나라에선 백러시아라고 하는 벨라루스, 벨라루스하고도 네. 상당히 이제 그 공조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흥미로운 거는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 푸틴요. 외신 기자들이 네. 러시아와 관련한 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 무기 교류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데 그럼 한국이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아, 네. 또 이제 좀 덜 만족했는지 그다음에 BBC 기자가 또 팔로우업 질문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깊은 그런 그 우려를 지금 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북한이 지금 다 죽게 생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활로를 모색해갖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협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서방 기자들의 관심은 특검이 아니라 북러 밀착이었다. 질문이 두 개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경제적인 이득, 북한이 보는 이득도 매우 짭짤합니다. 북한의 무기 산업 규모 엄청나다죠? 예, 지금 정확한 뭐 수치가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200만 명이니까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북한에 있는 군사공장 상당수가 대포나 탄약 등 러시아가 필요하는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데 좀 거의 뭐 밤샘 가동하다시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반수네요. 예, 네. 거의 180곳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개 정도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이쪽에 좀 북한 경제가 뭔가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도 북한입니다만 러시아도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3.5%나 됐거든요. 네. 굉장히 높았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원유 수출이고 하나는 무기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차피 군수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북한이 일종의 러시아의 하청업체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어디로 가느냐? 김정은과 그 수하들을 거쳐 돈주라는 사람들의 돈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 호화 사치 향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예.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배운 게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력자가 그거를 이제 그동안 봐왔던 게 결국은 이런 뭐 고가 제품 또는 벤츠 같은 그런 고급 차 또는 뭐 평양에 있는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하들의 환심을 사는 데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등장하는 게 돈주. 이를테면 이제 장사나 외화벌이 또는 뭐 이런 무역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막대한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쉽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라니까 권력 경호가 결탁을 해가지고 남들이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독점적으로 얻으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은 권력과 유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번 돈으로 당연히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 뭐 골프, 뭐 승마, 뭐 등등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일반 북한 인민들과의 괴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호화 레스토랑에서 한 통에 500불 한다는 캐비어를 빵에 발라먹는 북한 돈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죠. 반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식량난 정말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비용과 김정은 일가의 1년 생활비를 합쳐보니까 이게 북한 전체 주민의 3년분 식량값이라죠. 이게 참 하루 이틀 묵은 문제가 아닌데요. 북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 오류가 많이 날 수밖에 네. 없는 게 북한은 평양에 있는 주민들과 평양 외의 주민들로 나눠야 됩니다. 네. 그런데 평양에 있는 주민들은 아까 돈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권층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만 평양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스스로 살아나
살아남기 위해서 뭐 장마당도 하고 또 탈북민들이 있으면 탈북민들이 여기서 돈을 보냅니다. 자기 네. 가족에게. 그런 구도로 돼 있고 그 북한의 소위 기득권층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한다라든지 또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미사일 발사 비용이 1년에 최대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생활비를 합하면은 북한 주민의 식량 3년치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통일부에서 네. 통계가 나왔지만 북한에게는 마이동풍입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6.25 때 20살 청년이었을 김기남 전 북한 선전선동 비서가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초철한 인생관과 당적 원칙성, 높은 정치 이론적 자질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한 김기남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사상 부문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조선노동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 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의 사상 건설과 영도력 강화를 위해 투신해온 오랜 혁명가를 잃은 뒤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김기남 동지의 영구를 돌아보셨습니다. 네, 저 장면이요. 무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장위위원장을 직접 맡으면서 빈소에 갔습니다. 김기남은 북한의 괴벨스, 나치의 선전상이죠. 유명한. 그렇게 불렸습니다. 빨치산 1세대고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설파해온 선전선동 전문가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통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김기남이라는 사람은 또 그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사망 시에도 조의 특사단으로 아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그 북한에서는 아주 그 김일성 일가의 어떤 졸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괴벨스라는 명칭까지 붙었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김기남을 이렇게 그 대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할아버지의 그 대를 이은 정통의 그런 그 통치자라는 모습과 함께 그 다음에 백두혈통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2시에 이렇게 이제 조문하는 그 모습을 또 TV로 방영을 하면서 그 정통성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훨씬 강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기남이 그 김정은 모친이 고영희가 사실은 그 일본에서 후지산 줄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인민들에게 그랬는데 그거를 정당화해준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역시 김기남이었습니다. 네. 김일성과 함께 싸웠다는 소위 빨치산 1세대는 김기남의 사망으로 거의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씨 3대가 다스려온 북한에서 빨치산 1세대가 갖는 위력, 실로 대단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세 즈음하여 4월 25일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화환이 대성산 혁명 열사릉 화환 진정대에 진정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 대혁명 열사릉이라는 곳에다가 왕릉처럼 해서 1세대들을 묻었습니다. 북한에서 빨치산 1세대라 하면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자, 1세대로 추앙받던 그 빨치산들 어떤 인물이 있죠?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왼쪽으로 리을설, 그 다음에 중간에 최현, 그 다음에 오진우. 오진우라는 이 인물은 아마 워낙에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항공영화의 단골 손님이었고요. 최현은 최룡의 아버지입니다. 예, 인민무력부장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빨치산 1세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사실은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정통성이 있다.
이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자기들한테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자꾸 이거를 강조해서 일단 이제 인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그런 뭔가 괴리감이 생긴 걸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가족들에 대해서 그만큼 북한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죽어서 원소 호칭을 그렇죠. 받았고요. 네. 세습 뭐 귀족 자귀처럼 대물림을 합니다. 네. 그 아들들도 다 잘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지 되는 거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그 대기업 오너들의 총수 역할을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 계열사 사장도 하고 그 뒤에도 고문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25를 전후에 남한에도 빨치산이 있었죠. 뭐 문학 작품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지리산 피아골에 암약했던 남한 빨치산을 다룬 영화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동무들은 과감했어. 이걸로서 강철같이 무장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업이란 불합정보를 낱낱이 살펴서 보고하는 것만이 우리 당의 충성을 다하는 동무들의 임무입니다. 무려 1955년에 만들어진 영화, 아직 남한 지리산에 빨치산 있을 때 찍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이덕화 씨와 허준호 씨의 아버지가 데뷔한 영화라도 유명한데요. 반공 영화의 모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덕화 씨의 부친은 이해춘 배우, 허준호 씨의 부친은 허장강 배우 이 두 분이 나와서 좀 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왜 반공 휴머니즘 영화의 모델이었냐면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총싸움하고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미묘한 심리들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로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까지 된 그런 영화인데요. 이게 1955년작인데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료로 공개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6월도 다가오고 하니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명한 김진규 씨도 이 영화로 데뷔를 했고 한국 배우들이 이 영화에 많이 참여를 그 원조 배우들이 참여했었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호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또 내일 아침 6시부터의 재방송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정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